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겨울이 유난히 올해 추울 거라는 예상들이 있는데요. 자, 따뜻한 현장을 우리 정현 씨가 미리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그랬나요? 네, 정현 네. 씨.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월동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주부님들의 최대 월동 준비 하면 바로 김장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려 3,0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김장을 담는 현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지난 수요일 새벽 서울광장에 트럭들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트럭에서 내린 상자를 가득 채운 것은 바로바로 배추였는데요. 이게 이 차로요. 12대가 들어올 거예요. 저도 6만 1,500포기요. 6만 포기의 배추가 서울광장에 온 이유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대규모 김장 담그기 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이 거대한 주방으로 변신을 했어요. 보실까요? 어머나, 우와, 끝도 안 보이네요. 이거는 고추, 가루, 절인 배추, 밑에는 배추. 이야, 김장의 필수품 앞치마와 빨간 고무장갑도 준비 완료입니다. 3,00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3,000개요? 김장을 담을 사람들도 속속 계시네요. 지금 이거 김치 담그기 등록을 하려고 여기 이렇게 줄을 서 계신데요. 아니, 김치 담그려고 이렇게 등록까지 해야 돼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몇 어린 살이에요? 학생인데요. 네, 9살이요. 김장 담가본 적 있어요? 처음이겠죠. 몰라요. 네, 저도 없어요. 기억에 남겠어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88세. 정정하시네요. 한당연 먹어봐도 우리 김치같이 맛있는 건 처음이래. 수줍어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아, 외국인들도 오셨고요. 네.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만도 무려 3,000명. 이날 행사는 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김장을 담은 것으로 월드 기네스 수립에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아, 하트 모양이네요. 지금부터 김장 담그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호와 동시에 각자의 노하우를 살려 김장 시작. 그런데 최고령 어르신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또 만났네요. 만났네. 잘 담그고 계세요? 잘 담그지. 아, 여기가 제일 싱겁거든. 네. 여기는 가리 잘 뱉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처발르지 않고 위에만 여기가 제일 소금이 안 들어갔어. 네. 절대. 네. 잘 봐주세요. 많이 넣는 게 이렇게. 아, 저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아, 배웠습니다 오늘. 저렇게. 아, 예. 예. 할 때. 여기는 다들 비법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드시는 분들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장. 네. 사실 저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속을 길게 빼서 쭉쭉 해서 괜찮아요. 마지막 마무리를 여기까지 올려줘서 쭉 보인 게 보이죠? 네. 마지막 긴 걸 둘러서 이렇게 넣습니다. 좀 뭔가 헐거워 보이네요. 좁은데? 좁은데? 네, 지금부터 슈퍼모델 된 군인의 슈퍼매치 김치 담그기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대되죠? 아, 이렇게 긴장이 안 되죠? 잠깐만, 부끄부끄하네요. 우리 군인 부끄부끄하네요. 정신 제대로 먼저 세계를 차리고 하시겠습니까?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빨리 버무리기예요. 선수 좀 빠릅니다. 예. 맛있게 버무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모델 선수 지금 막 비비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세요. 네. 빨리 담그는 거는 모델분이 끝났습니다. 저 다 했어요. 승리한 모델의 김치. 일부러 그 져주셨나 봐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좋아요. 막 비비셨거든요. 그럼 군인 선수의 김치 맛도 봐야겠죠? 네. 아, 맛있는 게 중요하죠. 이젠 절대미각 정현의 시시 타임입니다. 오늘 김장 김치의 맛 제가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신났죠. 김치 분쇄기 같아요. 네, 신나게 김장을 하다 보니 속속 완성된 김치들 깔끔하게 포장돼 트럭에 실렸는데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교권우인이라던가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 아니면 그 외에 그 어려우신 우리 이웃들한테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저희 김치 배달 왔어요. 네, 좋은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